네, 유튜브에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혜영님, 네. 유축수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부탁드려요. 그랬는데, 유축수유, 뭐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또 제가 이제 아무 말 대잔치, 네, 저 막,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막 떠들어도 되죠. 유축수유 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죠. 젖병도 닦아야 되고. 또, 네, 유축할 시간, 애기 돌보는 시간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유축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직수를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유축수유에서 젖물리기로 전환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우선은 유축수유 하시던 분이 젖물리기를 전하려면 올바른 젖물리기를 제대로 배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선은 유축수유 하시는 엄마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유니세프와 WHO에서 지정한 가장 모유 수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은 아이의 그 먹거리는 1번, 예, 직수하는 모유, 2번 유축한 모유, 3번 기증된 모유, 4번 분유라고 그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분유가 모유를 100%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들의 면역 항체 물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유의 단백질과 모유의 단백질은 아예 성분 자체가 다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축수유 하시는 분들, 네,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유축수유를 할때 엄마들이 유축수유하다 보면 점점 좀 전량이 이제 좀 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이가 먹는 시간에 유축을 하세요. 그리고 직수에 가까운 유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사가의 경우에는요, 실온에서 3시간까지 모유가 안전해요. 미숙아 아이들은 안 되고. 만사가 출신 아이들의 모유는, 만사가를 낳은 엄마들의 모유는 실온에서 3시간까지 안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3시간이 안전하다고 3시간까지 둘 엄마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축을 해서 아기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먹는다 그럼 이걸 굳이 냉장고에 넣지 말고 뒀다가 바로 아기 먹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유축수유는 이제 아기가 이제 먹고 놀다가 자잖아요. 그럼 이제 잘때 지금 이제 만약 오후 2시예요. 그럼 아, 우리 애기는 3시 반쯤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엄마 좀 쉬었다가 애기 일어나기 전한 20분 전에 이렇게 유축을 하는 거죠. 그럼 애기가 이제 깨어나면 바로 짠 거로 그냥 바로 이렇게 먹여주시는 걸 저는 가장 권장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러면 엄마가 하실 수가 있는데, 아기랑 단둘이 지내시는 분들은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유축한 것을 이제 실온에 뒀다가 먹일 수 있을 땐 먹이되, 그렇지 않을 때는 냉장고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공기와 만나서 산패되지 않도록 다 밀봉을 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모유 저장팩을 활용하시기를 좀 바라는 편이에요. 네, 모유 저장팩 넣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네, 모유 저장팩에 넣어서 얼릴 것들은 가로로 눕혀서 얇게 해서 공기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넣고, 그냥 냉장고에 넣는 것들은 그냥 세워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탕은 55도 정도 되는 물을 머그컵에 받아서 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중탕을 한 후에 아기한테 먹이시면 좋고요. 냉동실에 있었던 것을 꺼낼 때는 냉동실에서 실온에 그냥 꺼내놓는 거는 별로예요. 냉장실에서 하루 녹이고 나서 바로 먹이시면 돼요. 그러면 냉동했던 것을 냉장했는데 못 먹인 거를 다시 냉동한다. 그거는 안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못 먹였으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우려하는 케이스는 유축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2박을 한 후에 냉동시켰다가 냉동시키고 다시 해동시키느라고 냉장고 갔다가 먹이는 경우는 조금 저는 그건 좀 반대고, 냉동시킬 것과 냉장시킬 것을 딱 처음부터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기한테 좀, 네,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유축수로 인해서 모유가 점점 좀 줄지 않으려면 아기 먹이는 시간에 유축해서 아기한테 먹이시고 하루에 적어도 7, 8번의 유축을 유지해 주시면 네. 점점 이렇게 좀, 네, 모유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더 늦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외출하느라 뭐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유축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한 번이 이제 모유를 확 줄어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화장실이라도 가서 지금 애기한테 먹이기 위해서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화장실에 좀 수건이나 휴지에 좀 짜서 버리더라도 모유를 좀 배출시켜 주시면 급격히 모유가 마르는 상황을 좀 모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유를 좀 줄어들게 하는 게 유선염이거든요, 유선염. 그럼 이제 유선염이 걸리면 이제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네, 이제 가슴을 항상 차갑게 관리하는 거는 모유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저해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초기, 아기 낳고 초기 우열이 있어서 막 가슴이 땡땡하게 이제 불어오르는 이제 출산 후 일주일 그 사이에 엄마들이 막 냉팩을 계속 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프니까. 근데 저는 좀 엄마들한테 설명을 하죠. 엄마 냉팩을 대면 가슴은 좀 편안해지는데, 그거로 인해서 모유 생성은 조금 저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해라. 그럼 대부분 아픈 걸 참고 애기한테 잘 빨리고 냉팩을 좀덜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 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사 잘 하시고 하시면서 네, 유축 수유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축 수유 영상을 만들어달라는데 어떤 주 왜냐면 유축 수유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요 정도로 엄마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 제가 엄마들 질문을 사실 다 읽고 있어요. 근데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가슴 트러블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은 그 가슴 트러블이 초기 트러블인지 아니면은 뭐 이유식 때 트러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냥 무작정 그냥 감정을 막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운데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캐치를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보는 없고 엄마의 감정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그거죠. 애기의 출생체중과 현재 체중과 뭐 출생일수 그다음에 뭐 소변일수 대변일수 뭐 이런 것들이 정보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는 지금 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이 질문 답변 영상을 만들 때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답을 못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기가 며칠 차인지도 모르고 몇 개월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들 질문을 하실 때는 그런 정보 기본 정보를 적어서 좀 올려주시면 네 제가 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는 영상에 좀 제가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엄마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